자바스크립트의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집니다. 먼저 펑션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펑션 네임을 적었습니다. my 펑션이라고 적었죠. 이때 보면은 첫 번째 단어인 my는 둘 다 소문자,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캐릭터만,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걸 이제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낙타처럼 가운데가 볼록, 등이 볼록하단 말이에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펑션 이름은 이 카멜 케이스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카멜 케이스 볼까요? 카멜 케이스에 대해서 보면은 카멜 케이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첫 번째는 소문자로 먼저 적고 첫 단어,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는 거예요. 그걸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function 하고 다음에 파라미터들하고 다음에 return 값이 되면은 이 어떤 값을 연산을 한 다음에 연산 결과를 이 function을 호출한 누군가에게 던져주고, function은 누군가가 분명히 호출합니다.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부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function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 펑션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my function, 그죠? 다음에 이 펑션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렇게 괄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my function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돼서 return p1 p2 이렇게 곱한 값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파라미터가 주어져야 되겠죠. 이제 파라미터가 P1, P2니까 여기다 3과 5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3과 5를 곱해서 15를 리턴해주는 거죠. 리턴해주면은 우리가 이 다큐멘트에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my 펑션은 누가 불렀을까요? 부른 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전체.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웹브라우저가 얘를 부르는 주인입니다. 결과를 볼까요? 15가 나와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펑션 형식이고,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펑션이 리턴 값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리턴 값 없이 그냥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결과값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 값을 적어주고, 리턴하는 순간 이 펑션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펑션 자체를 어떤 다른 변수에다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ariable x를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가 function 밑에다 두는 게 낫겠군요. 그래서 variable x에다가 my function, 그죠? my function 5, 6 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하나의 문장이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을 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안 해하더라도 동작은 합니다만 해주는 것이 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술, 그죠?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5 곱하기 6을 my function에다 넣어주면 30이라는 값이 x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x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30이 in HTML로 드러나는 거죠.